마이크 들리는데요. 예, 세팅은 잘 되어있네요. 자, 3대3 칼데레스 리파이너리에서 예, 3대3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도 다크식스님, 소커드님, 라드맨님, 예, 브라더 캡틴, 예, 그레이나이트, 그리고 이제 임페리얼 가드, 스페이스 마린 선택을 해주셨고요. 오른쪽에 저스트 플라이님, 오크, 펄레님, 예, 그레이나이트, 그리고 셀샤스님, 임페리얼 가드로 병력들이, 근데 이 임페리얼 가드 진영 쪽에서 장군님이 잘 맞았어. 장군님이 되게 잘 맞았는데 이거? 그 옆에 카사찬을 붙여놨네요. 네, 장군님이 회춘하신 장군님이 있네요. 약간 좀 개그스러운 캐릭터에서 장군님이 좀 회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워버스 쪽에서는 네, 모자, 귀여운 모자를 하나 써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펄레님의 그레이나이트는 약간 붉은색 계통의 예, 색상을 칠해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코드님은 역시나가 아니죠. 예, 커미사를 로드를 선택해주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드메님은 테크마린, 예, 다크엔젤의 테크마린을 선택해주셨네요. 자, 노래 끄고 중계 좀 더, 예, 심혈을 기울여 봅시다. 일단 북쪽에서 라드맨님과 더스 플라이님의 오크 대 스페이스 마린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버스가 투슈파 보이를 네, 뽑아놓고, 예, 전장에서 근접전을 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나, 최대한 조금씩 빠지면서 리틀을 하지 않고 최대한 교전을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바로 입구막기 시전 되는 건가요, 지금? 예, 하지만 택티컴 안에 리틀을 안 했거든요. 꾸준히 워버스 밀어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크답게, 자, 체력 걸어주고요. 그 사이에 리트릿 해주고. 자, 남아있는 슈터보이즈들 잔존 병력, 예, 다시 한 번 더 충원 받으면서, 밀고 들어가면서 밀어내야겠죠, 오크 병력들. 자, 중심 지역에서 일단 쿠얼레님께서 빨간색 진영, 쿠얼레님께서 브라더 캡틴 이용해서 깊이 크로리티 포인트 먹어주고요. 남쪽으로 내려와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셀샤스니 임페리얼 가드 혼자서는 약간 힘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페리얼 가드인데, 임페리얼 가드. 자, 가드랜드 체력 없으니까 뒤쪽으로 빠져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빨간색 병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 브라더 캡틴 병력 내려와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크식스님의 병력과 지금 셀샤스님의 임페리얼 가드 병력 밀어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 임페리얼 가드가, 예, 셀샤스님 맞죠? 예. 빨간색 진영, 두 진영이 연합해가지고 그레이나이트 진영, 예, 소코드님과 그레이나이트 진영 다크식스님을 밀어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종족이니까 약간 좀 헷갈리네. 자, 소코드님의 가드맨들 아사 직전까지 몰아가서, 예, 리트리 시켜주고요. 자, 계속해서 진행해 봅시다. 가드맨들, 임페리얼 가드 병력 지금 누가 너나 나나 이길 거 없이 열심히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센티널이 지금 체력이, 아이고, 차마 수리를 못하고 센티널 먼저 쓰러지게 되네요. 소코드님의 센티널이 아직까지 좀 더 오래 서한 살아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심에서의 상황을 보면 스카우마린들이 깃발을 어떻게든 먹어주려고 샷건 독백 걸어주고요. 리틀을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438대 498점으로 자, 이제 파란색 진영이 미끄러 포인트 두 개를 먹어주면서 예, 적군들을 밀어내주고 있지만 예, 바로 내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임페리얼 가드 병력에 소코드님 일단 백업에 도망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다크식스님이 좀 공격적으로 지금 압박을 해주고 있는데, 카타찬 레벨 팀이거든요? 자, 6탄전 불사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체력이 없으니까 뒤쪽으로 리틀을 해줘야겠죠. 임페리얼 가드와, 예, 그레이나 진영 최대한, 예, 발전기 앞에서 교전을 펼쳐지고 있긴 합니다만, 임페리얼 가드나 이쪽 반대편의 그레이나이트와 임페리얼 가드 진영의 병력도, 예, 만만치 않은, 예,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다크식스님, 퍼게이션 분대가 등장해 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크 워버스 달려들어왔으나, 예, 라드맨님의 샷건 스카운 넉백으로 밀어내주고요. 자, 오크 쪽 병력 좀 거세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설프만에 예, 들어왔죠. 자, 슈터보이즈도 묶어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백마 하나가 어디 갔지?
예, 지금 내려와야죠. 자, 근접전 지금, 예, 와, 근접전 글로벌 스킬 지금 올라가죠. 예, 모어 초파. 예, 초파를 더 달아가지고, 예, 더 달아가지고 막 공격력 증강시켜주는 스킬을 써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빅토리 포인트는 425대 467점으로 경기 약간 좀 팽팽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쪽이나 남쪽이나 열심히 지금 밀고를 지금 계속해서 역행하고 있죠. 자, 그린헤트 진영을 지금 다시 한번 더 이번에 빨간색 진영이 압박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토리 포인트까지 쭉 밀어내주면서. 자, 빨간색 진영 깃발을 먹어주네요. 예, 깃발을 수복하게 되면서. 하지만 중심에 있는 빅토리 포인트를 또 소코드님께서, 예, 센티넬로 내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티어 올라가줍니다. 2티어 슬슬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는데 스쿠알레님 그리고 또 다크식스님 소코드님이 이렇게 세 분이 올라가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중앙에 오병이 거치해주고요. 제압 걸어주니까 힘들죠. 자, 이 사이에 지금 브라더 캡틴이 깊숙이 들어가서 다크식스님 자 묶어주고요. 자, 거치팀, 거치 못하게 계속해서 브라더 캡틴으로 네메시 사이버드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나름 스플래시 데미지 주거든요, 이거. 네, 네메시 사이버드 스플래시 데미지에요. 가드맨들한테 딱 좋은, 네, 워기어가 아닐까. 예, 네, 수호마미한테. 자, 반대편, 수호코드님께서도 거치 병력을 뽑아냈습니다. 자, 워버스. 자, 삐뚤기가 한번 달아주면서. 앵그리, 예, 분노의 세 조각, 뻥망치까지 달아가면서 1티어 때 최강의 오버스로 현재 지금 자리를 매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빨간색 진영, 스트라이크 분대, 쿠얼레님 쪽에서도 다시 한번 남아하면서 2티어를 마무리 지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2티어를 다 타게 되면서 게임 점차 중반전에, 접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쪽에서 뭐 가드맨들이 워낙 치열하게 싸운 터라 가드맨들이 막, 예, 아군적군 할 거 없이 막 쓰러져 있네요. 얘는 머리가 어디 갔냐. 자, 뒤쪽에서 가드맨들, 셀시아스 가드맨 두 군데 이용해서 열심히, 예, 방어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인퀴지터 스톰트루퍼, 인터셉터 분들 들어와가지고 가드맨들한테 적절히, 예, 묶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예, 가드맨들 뒤로 퇴각해주고 있지만, 아, 그린나이트 진영도 묶어주려고, 예, 점프 걸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스트라이크 분대가 근접에 걸리니까 바로 퇴각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북쪽은 다시 한번 더, 아, 예, 오크 쪽이 지금, 아, 슬러가들 되게 무섭게 사용해주고 있어요. 가까이 붙어주니까 샷건 스카웃을 높게 시켜주고요. 가드맨님, 예, 뒤처지지 않게 열심히 고군분투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크마린이 열심히, 예, 원거리 사격을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뺏겼던 깃발 다시 한 번 먹어줘야겠죠? 자, 중심에서 빨간색 진영이 다시 한 번 빅토리 포인트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을 참, 예, 팽팽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양쪽 다. 자, 소코드님 병력은 꽤나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셀샤스님께서 병력이 좀 많이 없는 상태라 2티어 때 지금 발전기도 없어서 지금 자원이 잘 안 나오고 있죠? 자, 북쪽에 보이는 발전기 올려줘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쪽에 산발전기가 꾸준히 올라가고 돌려가고 있고, 자, 이쪽 예, 남쪽에 있는 발전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 스톰트루퍼 분들 등장하고 있네요. 아, 오마이 숄더 쓴 건가요, 그거? 아, 생체공학 이걸로 오마이 숄더를 했네요. 오마이 숄더, 진짜 스킬 이름이 오마이 숄더면. 예, 이테크마린 오크랑 무슨 그 저 스페이스만에 가보나면 오크가 있을 거라는 게 아마 답이. 자, 데프드레드 등장했습니다. 오크 진영의 워커 데프드레드 등장함으로 인해서 게임 슬슬 기갑전이 되지 않을까. 일단 커미사르 로드가 장교의 자존심, 예, 장교의 존심, 예, 달아주면서 이제 커미사르 로드가 부하들이 싸우는 가운데서 죽을 수 없다는 각오를 다지니까 잘 안 죽는 참 이상한 워기어야.
임페러 가드는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거야. 자, 임페러 가드 병력들이 근처에 있으니까 허무사라가 쉽게 죽지 않도록 못 있으면 막 야릭사로 진화하겠는데. 자, 키메라 수송하면서 뒤쪽으로 빠져야겠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대기급을 상대할게요. 지금 탁검들과 파나요 지금? 자, 가드맨으로 지금 백부드에 따라 상대하기 힘들죠. 북직 가드맨 요 녀석들. 자, 여기는 중앙의 팀이 현재 라스케논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프드레가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 같고요. 자, 센티널도 로켓, 미사일 런처를 달아줬기 때문에 대프드레도 미리 뒤쪽으로도 예피신 해줘야겠죠. 자, 테크마린 쉴드 켜주고요. 아, 뒤쪽으로 퇴각해주는데, 테크마린이 근접 테크마린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금접전으로 기계교의 도끼와 생체공학, 굴절자 달아주면서, 자, 가까이 붙으면 오마이 숄더 써주면서 마나 쉴드 켜주고요. 기계교의 도끼로 마나 흡입하면서 근접전 형태로 사용해 줄 것 같습니다. 자, 임페리얼 가드 병력 어느새 많이 쌓여가지고 앞으로 진군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킬 써가지고 근접에 좀 근접을 못하게 막아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사망했나? 가드맨 한 분 해체된 것 같네요. 자, 스킬 써주고 있는데 여기서 활망사기 데미지 많이 받고 있거든요. 도망가야죠. 진짜 도망가는 중에 죽을 것 같은데 다행히 글로벌 스킬이 일찍 끝나서 살아서는 도망가네요. 그래도 무언가 한 분한테가 해체당한 것 같은데. 자, 데프드레드가 남의 집 방문하고 있어요. 남의 집 방문해서 나 수리 좀 해달라고. 하지만 커미사 로드, 자, 야릭 등장했죠, 야릭. 네, 파워클로 달아주면서. 자, 이제 커미사 로드 슬슬 이제 오랫동안, 살아서 생존하게 되면서, 대기가까지 겸해주면서. 하지만 그레이 나이트 진영에서도 지금 그레네이드 런처와 함께, 이거 한글 번역이 안 했는데, 그레네이드 런처와 함께 드래곤 등장하게 됩니다. 이 그레네이드 런처 달면은 계속해서 이제 유탄 발사기를 던져주죠. 하지만 뒤쪽에 라스케론이 있다는 거, 그레네이드 오랫동안 못 버틸 것 같은데. 자, 키메라 가지고 길막 해주고요. 라스케론으로 파괴시켜줍니다. 아무리 오토케론이 좋다 하지만 대기가 파괴했는데 그냥 라스케론이 최고죠. 자, 브라더 캡틴 뒤쪽에 스트라이크 분대가 이제 사이클론 달아주면서 앞으로 전진해주고 있고요. 버레님께서는 퍼게이션 분대는 하나 더 등장해주고 있습니다. 오크 진영 쪽에서 지금 병력이 좀 많이 생산된 가운데 푸얼렛이랑 셀샤스님께서 병력이 많이 모자라요. 3티어까지 지금 셀샤스가 많이 올라와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빅토리 포인트라든가 이런 자원들은 지금 많이 파란색 진영이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빅토리 포인트는 394-311점. 셀샤스님께서 지금 현재 데프드레드를 수리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뭔가 자, 오크 병력들 자, 스킬 걸어주니까 아, 워버스한테 테크마린이 아무리 근접 테크마린이라고 해봤자 근접 최강병기 지금 워버스 전쟁사장님한테 테크마린 모든 건축물 철거 당하고요. 뺏겨가게 됩니다. 빨간색 진영이 먹게 되네요. 자, 여기서 지금 커미사로드. 자, 가드맨 붙어져가지고 체력 재생 달아줘야죠. 하지만, 슬러가드 위험하고요. 회전율은 높지만 이미 쓰러졌어요. 자, 네메시 살버도 들고 있는 브라더 캡틴 순간이동 장비 들고 달려붙어 줍니다. 자, 카디아 카라스킨 분대가 등장했네요. 자, 오랜만에 임페리어 가드 진영의 그 이제 워해머 원대 걔네들이죠. 카디아 쪽의 카르스킨 등장해서. 자, 오랜만에 등장한 임페리얼 가드 유닛이죠. 한번 지켜봅시다. 얼마나 전투를 잘 효율적이게 끌어줄지. 임페리얼 가드 하면서 카르스킨 분들 정말 오랜만에 보죠. 그 엘리트 모드 들어와서. 자, 그만큼 걔 이름값을 톡톡히 해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라스케는 하지만 뒤쪽에서 스톰트, 인퀴지터 스톰트로 부분들한테 일단 도망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데프드레드 들어가주면서 전투 계속해서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빅트리 포인트가 지금 파란색이 많이 먹고 있어요. 빨간색 진영 예, 고급부터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심 쪽에서 키메라 아직 주둔 전이고요. 아, 만지코 등장하게 되죠. 자, 스톰가드 베테랑 분들도 슬슬 등장하고요. 자, 오크 병력만 지금 오크 병력이 짱짱 많이 모였는데 오크 병력만 가지고 예, 저 파란색 진영에 많은 물량을 상대내기 힘들겠죠. 게다가 지금 소코드님의 임페리어드 병력이 지금 상당히 많이 쌓여있어요. 예, 뒤쪽에 만티코어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빨간색 진영이 좀 많이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일단은 카라스킨 두 군데 자, 일단 들어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뒤쪽에 만티코어가 대기 타고 있습니다. 자, 오크 병력들 들어가주고요. 데프드레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자, 높은 데한테 지금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여기서 떨어지는 건 자, 이거 피해줘야죠. 자, 위쪽에서 만티코어가 떨어질 거라는 예상이 들어주네요. 아, 만티코어 리틀을 안 하고 지금 병력들이 세샤스니 가르네 한 분들 해체. 게다가 카르스키브 한 분들도 해체. 예, 그 비싼 돈 주고 풀어, 워기 업그레이드 다 했는데. 만티코어 포격에, 예. 알려지게 되네요. 자, 오크 쪽 높은데 들어가서 일단은 예, 만티코 만나게 됐어요. 두두둑 두두둑 예, 만티코 파괴되고요. 만티코 하나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빅토리 포인트가 394점인데 150점. 자, 전투 지역을 좀 옮겨줘야겠죠. 이쪽에서 넉벨 걸어주니까 나와주면은 바로 망치 갔다가 뱅뱅. 자, 아무리 노비 예 오크가 약해졌다 하지만 높은 데는 높은 데입니다. 자, 추진력 얻게 되면서 이거 터미네이터 라이브러리 한 대만 맞으면 사망인데 이거 무조건 아 뒤쪽으로 빠져주네요. 자, 망치 들고요. 망치 들고요. 아, 근데 수성 걸려있는 상태에서 근접을 걸 수가 아 없었네요. 슬러가들 들어와서 막아주고요. 아, 하지만 슬러가도 체력 없어서 뒤쪽으로 퇴각해줍니다. 자, 카디아 카르스킨 분대 다시 한번 등장해주고 있습니다. 자, 빅토리 포인트 먹어줌으로 인해서 일단 빅토리 포인트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 막아주고요. 자, 지금 카디아 카르스킨이 두 분대나 등장했는데 문제는 이걸 몸빵해줄 애들이 필요하죠. 한마디로 지금 오그린이 등장해줘야 임페리어가드에 아마 정점을 좀 찍어내주지 않을까. 셀샤스님의 이 카디아 카르스킨 두 분대와 오그린 한 분대면은 어지간한 거 많은 병력 분대는 다 여기서 로켓런이 아 세그분 한 분대 해체. 한 분대 해체가 안됐나? 예, 아무튼 뭔가 한 분대가 해체당한 것 같아요. 자, 엘리트 모드 한글 패치는 워헤머 타운에서 최근에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몇 가지 오타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수정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배포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한글 패치가 안 된 곳이라든가 그런 곳이 있으면은 예, 워헤머 타운에 댓글로 피드백을 해주시고요. 수고해주신 로봇 덕후님과 워헤머 갤러리의 고님 그리고 스브님께서 열심히 한글 패치를 해주셨으니까요. 오크 같은 경우에는 오크어로 이렇게 오크어로 예, 오버트에 가시가벗을 걸쳐준다. 스치기만 해도 존나 아프다. 예,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오크어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요. 디테일한 오크어에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게 있으니까 기대해 보실만 할 겁니다. 자, 카르스킨 세 분대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카르스킨 아주 스팸하네. 워면 원대로 지금 회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래도 몸빵할 게 필요합니다. 오그린이 필요해요. 자, 만티코어 두 군데가 있고요. 자, 탱크버스터즈 근처에다가 아이고 아, 마지막 예,
자, 하지만 덕분에 다크엔젤의 테크마린이 소화하는 베레넘을 드레노트는 쓰러지고요. 오크 여전히 강력합니다. 지뢰는 많이 깔려있는 상태긴 한데. 자, 그레이나이트와 임페리어가드 쪽에서 지원 들어왔죠. 자, 이쪽에서는 팔라딘 등장했고요. 팔라딘 등장했으니까 뭐, 예, 뭐, 근접으로, 예, 전투를 붙을 시에는, 예, 막강했죠. 팔라딘을 믿고 지금 카라스킨이 지금 앞으로, 예, 지원 들어가면 돼요. 예, 달려야겠죠, 대신에. 자, 팔라딘 앞으로 달려갑니다. 자, 월머스2 통칭 최강 터미네이터. 자, 하지만 친구들이 안 놀아주면 어떻게 될까? 자, 근데 뭐, 키메라분들 먼저 좀 박살 내는 게 좋지 않을까. 빅토리 포인트 먹어달라. 저스플라이 님이 빅토리 포인트 좀 먹어달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빅토리 포인트, 예, 수복해야죠. 자, 상대편에서도 팔라딘 등장했는데, 자, 카라스킨 세 분대로 팔라딘 쪼고 있습니다. 자, 이거 못 올라가게 막아줘야 되는데, 어느새 반피는 좀 때려줬는데, 자, 한 마리 쓰러지고요. 자, 사이케론데. 자, 깃발 다시 한번 먹어줘야죠. 자, 하지만 깃돌이 포인트 못 먹게 막아주고요. 자, 깃돌이 포인트 못 먹나요? 안 먹고요. 자, 여기서 떨어지는 건 뭐? 바실리스케 포격. 자, 바실리스케 포격 들어갔고요. 아, 깃발도 못 먹네요. 자, 빅토리 포인트 40점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카라스킨 죽기 직전에 리틀 해주고요. 빨간색 진영, 예, 퍼게이션 분들 이용해가지고 어떻게든 깃발 내려주는 모습. 예, 깃발 중립화 시켜주고요. 자, 오크 쪽에서 루티드 탱크 등장했습니다. 자, 만티코가 지금, 스페이스 마린 기지 쪽에 숨어있네요. 빨리 발견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자, 라드맨님께서 프레데터 등장하고 있고요. 자, 지금 키메라 때문에 지금 2등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소코드님. 키메라를 좀 빨리 1등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도망가는 프라더 캡틴한테, 예, 일단 도망가주고요. 라스케론이 있기 때문에 프레데터, 루지 탱크가 많이 들어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자, 멜타밤 터지고요. 자, 오크 쪽, 지금 빨간색 지금 중앙 지금, 예, 알바퀴 들어가서 완전히 방어 형태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셀샤스 자원 모이자마자 아마 병력을 뽑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빨간색 지금 현재 빅토리 포인트 두 개째 먹어 들어가고 있고요. 오크 오버스, 아, 어림새 파워클로로 바꿔주고요. 자, 카르스킨 DPS 무시할 거 아니거든요. 자, 팔라딘이 앞에서, 예, 앞에서 못 방해주고, 예, 여전히 지금 키메라가 레벨, 예, 살아있으니까 레벨이 3을 어느새 찍었네. 루티드 탱크 두 개째 등장하고 있고요. 자, 하지만, 예, 다크엔젤 쪽에서도, 예, 프레터가 등장했다는 거. 자, 들어가려고 하지만, 지뢰가 터지면서, 자, 프레터로 가까이 못 오게 막아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중심 쪽에서 다시 한 번 더 대규모 전투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장군님, 예, 원거리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중심 뒤쪽에 포인트 못 먹게 막아주는 모습. 그 안에서 워버스 지금 난장판 펼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는 지금 프레더 들어오고요. 이거 뭐처럼에는 재밌는 명경기 들어올 것 같은데. 역전하면 명경기. 자, 이쪽에서 라스테노 일단 밀어내주고요. 아, 어느새 만티코 가까이 들어왔네요. 만티코가 왜 가까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자, 중심 쪽에서 지금 막 중고병에 땀냄새 나는 혈투가. 예, 팔라딘데, 팔라딘! 자, 이쪽에서 궤도 폭격 들어왔는데. 자, 포게이션 분데. 자, 이거 뭔가 지어지고 있는데, 팔라딘이 밟았어. 자, 중심 쪽, 아직까지는 어머, 어떻게든, 예, 빅토리 포인트를 빨간색이 점유하고 있긴 한데. 자, 북쪽에서 대신 빅토리 포인트 내려주고 있죠. 막아줘야죠.
남쪽 빅토리 포인트 좀 관리해주고 빅토리 포인트 열심히 먹어줘야 돼요. 자 3티어 지금 셀샤스님 깃발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드레드 베인블레이드? 시간이 되려나? 자 북쪽에는 빅토리 포인트 먹어줘야죠. 32점에서 깎여주고 있는데 슬러가들 다시 한번 돌아가서 빅토리 포인트 먹어주고 있고요. 자 프레데터와 키메레로 중심에서 알바퀴 들어가서 네 버텨주고 있습니다. 아 너무 깊게 들어간 게 아닌가. 루치스 탱크 파괴되고요. 자 임페리얼 가드 벙커가 설치되면서 중심 쪽 최대한 방어를 해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빅토리 포인트 먹을 생각을 안 하고 있네요. 중심에 있는 걸 억지로 뺏을 필요가 없는데. 자 빅토리 포인트 9점 때려 떨어지게 되고요. 자 루티스 탱크 한발 한발당 데미지는 강력해요. 아 이렇게 게임 끝나게 되네요.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